태권도는 많은 셀럽들이 사랑하는 스포츠 종목 중 하나입니다. BTS가 K-POP과 한류의 위상을 올리기 전부터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대한민국의 고유 무술이자 스포츠인 태권도는 할리우드 스타들에게도 가장 인기 있는 운동으로 손꼽히는데요. 과연 어떤 스타가 태권도에 푹 빠져 있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레지던트 이블의 영원한 여전사 밀라 요보비치는 무려 20년 동안 태권도를 연마한 무술 유단자입니다. 그녀는 태권도뿐만 아니라 주짓수, 가라데, 킥복싱 등도 배웠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녀의 탄탄한 몸이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밀라 요보비치는 딸 에버 앤더슨이 3살이 되었을 때 LA에 위치한 태권도장에 보냈다는 일화가 전해져 놀라움을 사기도 했으며 딸의 태권도 격파 영상과 엽차기 영상을 올려 다시 한번 태권도에 대한 진한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브레이킹던, 호두깎이 인형과 4개의 왕국, 인터스텔라의 머피 역으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였던 미국 배우 맥켄지 포이는 이미 한국에선 태권소녀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태권도를 시작한 지 6년 만인 2014년에 검은 띠를 딴 사진을 올려 화제였고 최근에는 합기도까지 섭렵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어린 시절 남자 형제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찾다가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고 지금도 꾸준히 수업에 참여하며 대련에도 출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태권도를 할 때 가장 행복하며 태권도를 통해 사람들을 존경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태권도를 이용해 병뚜껑 챌린지를 가볍게 성공하는 것을 보니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올해 성인이 된 그는 영화학교에 진학해 영화감독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태권소녀 맥켄지 포이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봅니다. 뱀파이어 해결사의 사라 미셀 갤러는 영화에서 보여준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이며 최고의 스타로 발돋움하게 되는데요. 5년 동안 태권도와 킥복싱을 연마한 수준급의 무술 실력을 지닌 유단자로서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태권도 대회에서는 4위에 올라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미녀스타 제시카 알바, 라이언 필립, 캐서린 윈닉 등 많은 할리우드 배우가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였다고 전해집니다. 1969년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태권도계 대부 이관영 프랑스 도착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손꼽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50년 전 23살의 나이로 프랑스에 건너간 이관영 사범은 일본 가라데 무도인들의 도전을 태권도로 모두 꺾으며 이후 태권도 전도사로서 유럽 무대를 장악하게 됩니다. 태권도가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프랑스에서 활약하던 그는 1981년 한국인으로선 유일하게 프랑스 경찰청 특수범죄수사대에서 경호 교관으로 근무하게 되고 프랑스인들에게 경호와 사격, 체포수를 가르치며 이후 유럽, 아프리카 등에도 태권도의 혼을 널리 알리게 되는데요. 파리 6구의 뒷골목에서 깡패 13명을 때려눕힌 것으로 유명한 이관영 사범은 이제 프랑스에서는 태권도 레전드로 통합니다. 그는 휘하에 프랑스 제자 5만여 명을 두고 있으며 현재 이관영 한국 무술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프랑스 우정공사가 태권도보그 50주년을 맞이하여 이관영 사범 기념 우표를 발행했다고 현지 동포신문 한위클리가 전했는데요. 올해로 76을 맞이한 이 사범은 얼굴이 새겨진 기념 우표 세트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면서 가문의 영광이고 한국인으로서 자랑스럽고 정말 행복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외출 금지와 활동이 중단된 유럽 각국은 모든 것이 일시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해외 파견된 태권도 사범들 역시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 머무르고 있는 상태인데요. 사태가 장기화될 것을 예상한 이들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태권도 훈련 영상을 배포하며 수련생들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나 프랑스는 2024년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여 태권도를 배우려는 움직임이 프랑스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는데요. 그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6,700만의 프랑스 인구 중 동양 무술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총 100만 명에 이르며 유도가 53만 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합니다. 가라떼가 24만 명, 태권도는 아직 6만 명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최근 프랑스에선 태권도의 상승과 함께 가라떼가 두드러지게 활약하는 추세인데요. 이유인 즉 파리올림픽에서 태권도가 정식 종목인 반면 가라떼는 제외된 까닭입니다. 특히 태권도는 신체를 단련하고 심신수련을 통해 올바른 정신수양을 한다는 점에서 프랑스 사회의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청소년 대표이자 상비군 주장을 맡고 있는 로렌조 군은 우연히 TV에서 본 동양 무술에 반해 쿵푸와 가라떼, 유도, 태권도 등을 닥치는 대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운동은 단연 태권도였습니다. 그는 어릴 때 흥분을 잘하고 화도 많이 냈는데 태권도를 배우면서 감정 조절이 가능해졌다고 말하며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까지 배우게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리에서 태권도장에 다니는 듀랑 씨는 겨루기를 떠올리며 위험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지만 태권도를 배운 후 생각이 바뀌었다. 자기 몸을 지키는 방어, 집중력, 참을성 등을 강조한 점이 매력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프랑스 사회에선 야만 논란이 대두되면서 묻지마 폭행과 여혐 사건을 비롯한 폭력이 갈수록 증가해 프랑스 시민들을 떨게 만들고 있는데요. 남서부 바이온에서는 50대 버스기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20대 초반의 청년들을 승차 거부했다가 집단 폭행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남동부 리옹에서도 한 여성이 청년 2명과 말다툼을 하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사망했고 이와 같은 프랑스 강력범죄가 1999년에 비해 약 65%가 증가하여 시민 모두가 신변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강력범죄가 급증한 이유로는 이민자의 수가 늘어난 것에 관련이 있다고 보는 사람이 많은데요. 프랑스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의 약 10% 정도가 이민자이며 상당수가 흑인과 비백인계로서 여러 가지 소외감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억눌린 분노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제랄드 다르마 냉 내무장관은 야만이 팽배해 프랑스 전체가 불안감에 휩싸였다고 우려를 내비치며 인성과 인내, 예의 등을 강조하는 태권도 교육을 통해 야만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을 세우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태권도를 활용하여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는 방법까지 모색 중인데요. 파리 인근의 에손 지역에서는 2015년부터 태권도를 정규 과목에 포함시켜서 일주일에 두 번씩 태권도를 배우고 프랑스인 사범들이 지역 12개 학교를 순회하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파리 근교의 크루브부아에 위치한 아르망 실베스트르 초등학교 역시 정규 교과 과정에 태권도 수업을 포함시키려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방과후 수업으로 시범 교실을 운영한 뒤 반응이 좋으면 정규 과목으로 채택하려는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얼마 전 파리에서는 대한민국의 문화이자 K푸드의 대표 음식인 김치와 K문화의 대표 콘텐츠인 태권도를 콜라보한 축제가 있어 큰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프랑스에서 열리는 김치 페스티벌입니다. 2017년 1회를 시작으로 벌써 제3회를 맞이한 김치 페스티벌은 프랑스 파리 15구청 광장에서 개최되었고 이 행사에는 MBC의 취재진들도 참가하여 중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김치 페스티벌이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태권도의 우수성을 체험하고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약 1만 5천 명이 방문한 김치 페스티벌의 프로그램 중에는 K-POP 공연 및 김치 박물관 전시, 직접 김치를 담글 수 있는 아틀리에 등 무척 다양했으며 부대 행사 중에서도 가장 인기를 끈 것은 단연 태권도 부스였습니다.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 기와장을 격파하거나 전자 타격기를 이용하여 발차기도 해보고 격파에 성공한 참가자에게는 태권도 도복과 검은띠를 주는 등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파리 시내에 등록된 태권도 도장 리스트도 배포하여 태권도 문화 부흥을 위한 안내를 하기도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프랑스인들은 태권도를 직접 체험하고 즐기며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국기인 태권도는 이렇듯 프랑스에서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으며 또 파견된 사범들 역시 국위 선양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애써주고 계신 사범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태권도가 세계에서 더욱 많은 관심을 받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